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영상 보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구피를 구출하고 생태계교란 종인 클라키를 대체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피를 제가 많이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구피를요 제가 키우게 되었는데요, 자 바로 짜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번에 기억하시죠? 생태계교란종 퇴치 겸 구피들,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친구들을 최대한 제가 키울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잡아왔는데, 자,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뜰채를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잡힐 정도로 구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 또 번식력도 대단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다 못 키워요. 그래서 샵에도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여기 짜잔, 수조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지금 3자 수조인데 지금 현재는 수위가 좀 낮고 현재 기포기가 없습니다. 원래 사실은 여기다가 비단계를 사육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햇볕도 들어오고 강압성도 하고 굉장히 좀 햇볕이 잘 들어서 좋은 곳인데, 제가 일부분을 구피를 여기다 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수위를 더 높여서 구피들 더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피까지 해서 100마리를 키우게 된 사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궁금하실 텐데, 여기 비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단계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촬영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래종인지 국내종인지 애매한 친구 아직 뭐 정확하게 뭐 되진 않았어요. 학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오 이쪽 이쪽 제가 예전에 두 쌍을 잡아와가지고 사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야 진짜 많이 컸다 얘. 바로 짜란! 바로 이 친구예요. 민물개인데 굉장히 독특하죠? 이 친구는 알에서 바로 치계로 바뀌는 친구입니다. 원래는 보통 조아에아랑 메갈로파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치계가 되는 신비한 개인데, 우리나라 민물 계곡에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눈 하나 없었던 꿍의 비단계. 자, 여기 원래 네 마리가 있었는데 두 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섯 마리가 됐더라고요. 뭐 여기 오우 탈피도 했네. 요거 여러분 탈피 껍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방금 봤는데 여기도 한 마리 있더라고요. 자, 이 친구 한번 여기서 한번 보자. 자, 물 여기 물 떨어져 물 떨어져 물 떨어져. 사실 여기 있었지롱. 오케이. 오 암컷. 수컷은 집게 굉장히 휘고 이쁘거든요. 아무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구피를 넣는 이유는 우선은 개체수가 워낙 많은 것도 있지만 비단계 일부 먹이가 될 것 같기도 해가지고 합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수초도 많이 심고 스펀지 여과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열심히 잡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도 세 마리 잡히네. 근데 여러분 옮기는 것도 옮기는 거지만 제가 조만간 이걸 옮기고 나서 지금 영하 14도 10도까지 떨어지고 16도까지 최근에 떨어지거든요. 그 구피들이 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빨리 옮기자. 옮겨 옮겨. 어 이쁘다. 아이고 아이고. 자, 참고로 이 수조는요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환수를 해주고 청소를 했지만 굉장히 물이 잘 잡혀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피들을 넣으면 잘 살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바로 옮겨 주십시다. 와, 구피를 몇백 마리 달려나 여기다 키우면. 자, 그리고 이거는 시리끼인데 이 시리끼도 생각보다 이제 질산염을 좀 제거를 해주고 또 겸사겸사 굉장히 광합성에서 산소도 많이 내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광합성에서 산소 나오는 거 봤는데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관상용으로는 좀 더러워 보일 수는 있어도 좀 세퍼서 넣어주려고 해요. 더러워졌네요. 이럴 수가. 팔의 긴도 아니고 뭐니 이게. 나오세요. 슬러지들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따로 청소를 해줄게요. 자, 투입 후 구피의 개체수입니다. 자, 현재는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마리 정도? 오, 비단계가 또 나와줬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상태로 한 뭐 반년, 1년 정도 키우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과제랑 따로게 보충해줄 겁니다. 높게 수위를 맞춰줄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수량을 조금씩 올릴 겁니다. 와, 너타가 최고로 이쁜 구피를 찾았어요. 오, 뭐라 이래지? 오, 되게 색깔이 화려해요. 그래도 함께 할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네. 잘 살자. 자,
아무튼 비단계들은 거의 2년 가까이 잘 지내고 있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피들을 조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생각지도 못하게 좀 이쁜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거의 노란 색깔 계열 황홍 구피네. 그리고 스워드 구피도 있고요. 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구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색깔이 다양합니다. 여기다가 생이새우 한 100마리 정도만 넣으면 수조가 엄청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구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튼 저는 이제 구피가 야생에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서 겨울철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있어라. 자, 여러분들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하 5도예요 열대어인 구피는 셀 수 없는 온도인데, 우선 최근에 영하 10몇도 거의 20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을 때 어떨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는 영하 7도네요 가보겠습니다. 과연 잘 있을지.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오, 뭐야. 와, 지금 여기 보면 미꾸라지랑 구피들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네요. 우와, 진짜로. 자, 여기 보시면은 오, 구피들이 근데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치어들이 좀 있고 한데 지금 영하권이거든요, 확실히. 오, 물 차가워요. 물이 집에서 찬물 틀었을 때 찬물 나오는 정도인데 지금 구피가 살아있긴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야, 딴 데도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가 지금 현재 뜨거운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오는 곳이 아닌데, 여기 지금 물에서 기온 차이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죠. 근데 이게, 와, 물 차가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차가운데 완전 영하권의 물이 아니라서 얼지도 않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얼진 않는데, 제 생각엔 온도 체크를 대충 하자면 10도 아래입니다. 절대 20도, 15도 막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10도 초반에서 10도 아래일 것 같은 그런 온도거든요. 전에는 여기가 이끼가 많고 해가지고 구피들이 많이 숨어 있었고 해서 잡기가 굉장히 수월했는데, 지금은 다 보여요. 그래도 구피가 잡히긴 잡힙니다, 이렇게. 와, 근데 살아있긴 하다, 지금. 보이시나요? 빨리 넣어놔야겠다. 구피가 제 생각에 정말 많이 전멸했어요. 와, 진짜 엄청 추워요. 근데 제가 오늘 안감 포인트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구피가 있네. 완전 몰살은 안 했어요. 근데 영하 10몇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런지 구피들의 활동성도 없고, 거의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그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황금구피라고, 골든구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구피들은 뭐 인공염호시니까 이게 뭐 살아있어도 되지만 생태계란 좀 있으면 겸사겸사 클라키 잡아서 퇴치하려고 잠시 와봤는데, 우선은 확실히 구피들이 많이 줄었네.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거 올해 겨울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 오면서 솔직히 조금은 예상했거든요. 혹시나 주변 공장에서 구피천처럼 특정 지역처럼 따뜻한 물이 나와서 구피들이 매년 번식을 하고 살지 않을까. 여기도 차갑네. 아, 진짜 차가워요. 빨개지고 있어요. 예의는 아니네요. 예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구피들은 매년 방생이 되고 겨울에 죽고 또 방생이 되고 죽고 약간 이런 거고, 저기 아까 치어들 남아있고 한 거 있잖아요. 수만 마리 중에 수백 마리 살아있는 것 뿐이죠. 제 생각에는 여기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우선은 다른 데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춥거든요. 그리고 클라키도 동면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지금 안 보이지만 또 찾으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지금 완전 쭉 내려왔는데 여기도 수온이 엄청 차가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구피들이 활동 안 하고 추워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 딱 보이시나요? 딱 수심은 손가락 이 정도. 근데 확실히 바깥보다는 물이 더 따뜻하긴 해요. 바깥 온도는 대략적으로 지금 영하 5도에서 8도 왔다 갔다 하니까 밖이랑 안이랑 20도 차이가 나지만, 구피들이 지금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적이긴 하네요.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 구피들이 있는 거 보면은, 와, 신기합니다. 역시 생물은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열대어인 구피가 지금 20도 아래, 15도 아래권에서도 지금 잘 살아있긴 합니다. 얼었어요, 얼었어. 와, 이 정도 날씨네요. 우선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지금 다녀와서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그때 당시에 말로는 구출이었는데 진짜 구출이 될 줄 몰랐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아마 몰살되지 않을까 싶고 생태계열원종인 클라키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위 많이 높였고요. 구피들이 아무래도 비단계의 먹이가 좀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비단계 현재 여기 다섯 마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지났나 했더니 또 곳에 이 개구리 밥을 한 이만큼 넣어놨는데 한 이만큼 넣었나? 하여튼 굉장히 일부분만 넣었는데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를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하더라고요. 무튼 그렇고 뭐 이렇게 치어통에 했는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구피들을 좀 잘 사육할 예정이고 조금 수초도 조금 심었어요. 비단계들이 자꾸 뜯어먹어서 탈이긴 하지만 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했고 제가 이 친구들을 잘 길러가지고 나중에 나눔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느낀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연 못을 가서 이렇게 구피도 잡아오고 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만 그렇게 관상 용으로 볼 수 있는 생물들이 사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토종 뭐 참붕어라든지 아니면은 버들붕어 또는 송사리 뭐 이런 친구들도 사실 이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열대어 겨울에 살 수 없는 이 열대어를 넣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무튼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그런 기관에서 일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우리 토종 생물로 좀 대체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집에서 키우는 생물들을 재미삼아 아니면 자연에 풀어준다는 식으로 잘 살아라는 식으로 이런 마음까지는 알겠지만 이런 인공 연못에 원래 살았던 곳인지 아니면 살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다 알아보고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거를 또 다른 지역,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을 특별하고 유의해서 지키면서 반려동물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까지 마지막으로 해봤는데 구피를 인공연못에서 수거를 하고 나중에 봄이 되면 다시 넣어주려고 잠시 뺐나?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거나 조금 아쉬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 보면은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섞여 있어서 일명 막구피가 될 게 뭐 뻔하긴 하지만 뭐 저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제가 이걸로 뭐 분양을 하거나 뭐 그럴 계획은 없고 이걸로 뭐 돈 벌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친구들을 그냥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무튼 그래요. 이쁜이들 잘 키워야겠죠? 여기다가 가득 키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름 이쁘지 않아요? 밥 주고 손으로 잡아버리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도 잡힐 정도로 가만히 있더라고 애들이. 사람 손에 굉장히 잘 길들여진 것 같기도 하고 이쁘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 딱 보이시나요? 딱 수심은 손가락 이 정도. 근데 확실히 바깥보다는 물이 더 따뜻하긴 해요. 바깥 온도는 대략적으로 지금 영하 5도에서 8도 왔다 갔다 하니까